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경영권 수성에 나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오늘 영풍정밀 공개 매수에도 성공했죠. 고려아연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시장 교란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한 주당 89만 원의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 공개 매수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소각한 뒤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2.5%입니다. 여기에 기존 지분을 더하면 36.49%가 됩니다. 영풍과 MBK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38.47%와 엇비슷해집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제 공개 매수를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격차는 그렇게 저희가 많이 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영풍과 MBK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과 지배 구조는 사외 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고 임직원들과들의 헌신과 지지로 오늘의 고려아연을 이루어낸 모범적인 지배 구조입니다. MBK 같은 기업 사냥꾼이나 영풍 같은 실패한 회사가 고려아연의 지배 구조 개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한 과정이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양측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주주총회 표 대결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